아, 근데 제가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봉금이 그런 생각, 술 먹방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. 내가 왜술 먹방을 요즘에 안 할까? 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거든요. 근데 제가 술 먹방을 안 하는 이유가 못한 건 아니야. 솔직히. 아, 못한 거라고 하면 너무 핑계고 그 거상 방송을 주기적으로 뭐 캡형 컨텐츠라든가 그런 거는 못한 게 맞거든요. 그런 거 준비가 필요해, 많이 필요해. 캡형도 그냥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제가 선비 성향 강한 거 아시잖아. 그러니까 책임감도 막 되게 강해서 캡형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아서 저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. 캡형 한창 할 당시에 이게 그 초보자분들 한분한 분한테 제 캡형 할 때마다 그제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막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 영상 하나 올라가면 제가 좀 잘못된 말 뱉거나 이러면 한뭐 10명, 100명 이런 초보분들이 그거 영상 따라하다가 막 게임 접을 수도 있는 거고. 그 현금이 들어가는 거죠. 5만 원, 10만 원 투자되면 그거 곱하기 50, 100 하면 손해액이 막 되게 막대해지잖아. 그런 것 때문에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. 근데 아무튼 그런 캐평 같은 경우에 그런데 술 먹방은 그냥 안주 갖다 놓고 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잖아요. 여러분들 사는 얘기 듣고.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. 아니, 그렇게 하기 쉬운데 왜안 했을까? 를 생각을 해봤는데, 그게 있는 것 같아. 이제, 제 얘기를, 이건 여러분들 좀 서운할 수 있어요. 서운할 수 있는 건데, 좀 죄송해요. 이런 말 드리기에. 내 얘기를, 시청자분들 말고 들어줄 사람이 생겼어. 이렇게 말하면 딱 맞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전에 제가 술 먹방 한창 했을 때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. 그러니까 주구장창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먹방 계속 하면서 신세한탄하고 막 여러분들하고 울고불고 막나 힘들어 막 이랬잖아. 근데 지금은 옆에 초이님이 있잖아요. 아 이거 왜 불이 왜 이렇게 세냐? 초이님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좀 속상한 일 있거나 힘든 일 있거나 그럼 다 초이님이랑 다 얘기해. 저 같은 경우는 초이님 우리 부부 같은 경우는 초이님이랑 저랑 되게 잘 맞아요. 이 뭐라 제 생각일 수만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친구 같아. 친구 같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럴 때도 되게 좀 편안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남녀가 부부로 만나면 좀 소통도 잘안 되고 뭐랄까 정신 연령도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근데 저희들은 되게 그냥 친구 같고 비슷해. 정신 연령 같은 경우도 그래서 좀술 먹방을 덜 하지 않았나 싶어요. 저는 일단 한잔더 하시죠. 짠. 아, 오랜만에 소맥 마시니까 좋다.